보급품이 하나 왔어요. 이게 뭐냐 한번 볼게요. 통타이어입니다. 200에 50짜리 통타이어고요. 200에 50짜리 통타이어고, 뭐라 적혀있냐면 YUANXING 이래 적혀있네요. 이렇게 적혀있고, 200에 50짜리 통타이어 아주 땅땅합니다. 그냥 생통입니다. 생통. 생통인데 이 통타이어는 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보니, 이 통타이어는 솔직히 한번 꼽으면 뭐 영원히 따를 때 휠하고 같이 교체를 하면 됩니다. 그러나 이 통타이어가 얘들은 좀 통타이어를 이제 통으로 갈수 있게 이 휠을 분리할 수 있게 반분할형으로 썼네요. 반분할형으로 써가지고 타이어를 교체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이 볼트를 풀어서 이 통타이어를 곱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네요. 완전 통이죠. 베어링이 들어있고 이제 샤프트 링이 들어있고요. 이렇습니다. 일반 휠 빼서 그냥 꽂고 좌우측에 볼트 이렇게 와셔 볼트 채운 다음에 여기 슬리브 같은 거 넣죠. 넣고 조금 빈 곳은 그냥 와셔 한개 넣거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기가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센터는 어차피 볼트를 여기다 관통을 시키면 이게 센터의 중앙에 오도록 자기가 이제 맞추겠죠. 일단 완전 통이라서 펑크 날 일은 없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 볼트도 풀어서 휠이 반쪽해지기 때문에 이 타이어도 다시 갈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. 8인치 250짜리, 8인치 250짜리 완전 통타이어입니다. 반분할형이라서 이 통타이어가 만모가 되더라도 교체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재밌네요.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휠은 뺏겨놓고 또 다른 거를 하나 뭐 보급품 상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.